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인데 봉독을 14절부터 2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할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글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동행 시리즈의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미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얼마나 다를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14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갈라서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서쪽 가나안 땅에 남고 또한 롯은 동쪽 요단 동편으로 가게 되죠. 아브라함의 눈에 보기에는 황폐하고 굉장히 척박해 보이지만 약속의 땅이라고 하신 그 땅에 머무른 것이고 롯은 굉장히 화려하고 물이 풍성하고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동산 같은 바로 그 소돔 지역을 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에 머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저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남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이런 얘기를 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거야. 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은 바로 이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이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남은 아브라함과 자신의 눈에 보기에 화려한 그 땅을 선택한 롯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선 지 얼마가 지나지 않았는데 양쪽이 각각 가나안과 소돔에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바로 이 소돔 지역, 이 동편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전쟁이에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전쟁입니다. 이것이 왜 시작이 되었는가?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뭐 거의 이 당시와 4천 년이 지났지만 이유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뭐냐면 대부분 전쟁의 원인은요 인간의 욕심과 정욕입니다. 더 많은 땅과 더 많은 자산과 더 많은 노동력과 더 많은 자원을 얻기 위해 전쟁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 지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또한 전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러시아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의 전쟁을 보면요 고대 근동 지역에 소위 그 나라 그 지역을 장악하려는 패권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장악을 했다면 시간이 지나면 다른 나라가 장악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힘의 균형이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고대 바벨로니아에서
이집트로 바뀌고 다시 아수르로 바뀌고 바빌론으로 바뀌고 페르시아로 바뀌고 헬라로 바뀌고 로마로 바뀌고 계속 그 지역을 장악하는 그 세력들이 바뀐다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특정 지역은요, 국가와 국가 간에 충돌이 일어난 지역이 있어요. 여기는 계속 전쟁을 당하는 것이죠. 계속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끊임없이 이 반도 지역에 있는 이 조선, 한국이 이 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지금 현재 이 가나안 지역도 굉장히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그 아브라함이 있었던 갈대아 우르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거기에 네 개의 도시 국가가 있었어요. 어떤 국가냐면 엘람과 시날과 엘라살, 고임 네 개의 도시 국가가 있었습니다. 이 국가가 동맹을 맺어요. 그 당시에 기원전 대략 2000년 정도에 이 엘람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굉장히 강력했던 곳입니다. 왕 이름이 그돌라 오멜이라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왕이 이 동맹국의 리더입니다. 이 지역을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뻗친 지역은 여기만이 아니라 지금 롯이 살고 있는 그 지역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작은 도시 국가들, 소돔과 고마를 비롯한 다섯 작은 국가들은요, 조공을 내는 거예요. 이들에게 음식도 보내두고 특산물도 보내두고 이런 식으로 통치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 스보임, 소알로부터 이제 조공을 잘 받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 다섯 개의 도시 국가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더 이상 우리 못 보내겠다. 우리가 왜 도대체 그들에게 왜 조공을 보내야 되는 거야? 라고 하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것이 오늘 4절 말씀이에요.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 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어떻게 해요? 배반을 했어요. 배반을 했다는 얘기는 이제 한번 붙어보겠다는 거죠. 이들에게 한번 지금 도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반기를 들어요. 자, 거리가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대략 12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 왕복으로 한 번 더 가야 되는 거리, 굉장히 먼 거리죠. 전쟁을 하기에는 사실은 이 원정군이 굉장히 불리한 전쟁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이들이 반기를 든 거예요. 또한 이 지역을 누가 더 잘합니까? 당연히 여기가 더 잘 알죠. 그러니까 무조건 원정군은 불리한 전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반기를 들고 이들이 이제 쳐들어오겠거니라고 기다리게 됩니다.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요, 자, 반기를 들었을 때 그럼 이들이 바로 쳐들어왔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5절에 제14년에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쳐들어와요. 자, 몇 년 뒤에 온 거죠? 1년 뒤에. 왜 1년의 공백이 있었을까요? 전쟁을 준비한 겁니다. 이놈들을 이번 기회에 완전 밟아주겠다. 멀리서 오기 때문에 이들이 불리한 것은 지형을 잘 몰라요. 보급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면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이 1년의 기간이었던 것이죠. 식량 조달, 식수, 수경지, 지형, 루트 파악하고 전투 전략, 이 모든 것을 1년 안에 준비를 하고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면에 그럼 이 다섯 도시국가는 준비를 했느냐? 이들은요, 방심을 하는 거죠. 여기는 우리의 홈그라운드다. 오기만 해봐라. 우리가 완전 이겨주겠다. 대체로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쳐들어오게 돼서 몰려오는데요, 오는 족족 모든 도시국가들을 다 이기면서 결국에는 이 소돔 지역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홈그라운드를 이들이 살렸느냐? 전혀 살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딤 골짜기에서 이들이 붙게 되는데 역청 구덩이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청은 쉽게 얘기하면 아스팔트입니다. 그러니까 아스팔트에 빠지면 군사는 이제 못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걸 저격에 발각되면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역청 구덩이가 많은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네 동네인데 자기네 어떻게 보면 덫이죠. 함정이 될 수 있는 것에 자기네들이 빠진 거예요. 얼마나 전쟁 준비를 안 했으면 그렇게 유리한 지형을 자기네들이 당하는,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메소포타미아의 네 국가가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11절이죠.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길게 이 성경이 이 뭐 전혀 뭐 상관없는 내용 같은데 길게 설명을 해놓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잉크가 남아서 쓴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이유가 있어서 쓴 겁니다. 여러분, 족보 괜히 쓴 게 아니에요. 시작과 마지막을 보시면 족보에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태어났더라, 그게 결론이거든요. 여기에 마지막에 누가 나오냐, 나오죠. 전쟁 이야기에 12절에 보세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자, 지난주에 그렇게 자기가 골라서 고른 땅이 요단 동편이었습니다. 롯은요, 정말 신중하게 고르고 골라서 제일 좋다고 고른 곳이 바로 소돔 땅이었습니다. 히브리어 라 기억하십니까? 샅샅이 살펴보아서 고른 땅이에요. 삼촌이 먼저 뺏어갈까 봐 양보도 안 하고 가져간 땅이 바로 그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이 지금 롯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기도하면 결론이 뻔해.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시점 있죠, 여러분? 기도해봤자 어차피 결론은 정해져 있어. 이럴까 봐 기도조차도 안 하고 간 땅입니다. 그 다음에 쳐다보면 정들까 봐 쳐다보면 정들까 봐 아예 서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동편만 바라보고 정한 곳이 바로 그 요단 동편 소돔 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해진, 그렇게 선택한 곳에 결과가 어땠느냐가 이 창세기 14장이에요. 사로잡혀가고 그의 온 재산이 다 빼앗기게 된 거예요. 그가 하란에서부터 애굽을 지나 가나안에서 얻은 모든 평생의 재물과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재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목숨을 지금 잃을 수도 있고요, 생명이 어떻게 될지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믿음이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결정한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똑똑히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작곡가가 계시죠. 우리 장진숙 집사님, 우리 어린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의 지휘자신데요. 작곡한 찬양 중에 믿음이 없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거기에 그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자,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이런 가사가 있어요. 참 은혜로운 가사고 찬양입니다. 나중에 한번 꼭 들어보시길 바라요. 이거 완전히 롯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아니, 자기가 언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정해요. 주저앉지 말아야 할 땅에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평생 모은 재산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목숨도 지금 이를 위기에 처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조미 먹고 녹이 슬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간다. 딱 그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동행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내 지혜와 자신의 능력과 경험으로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요,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이에요. 부자가 누가복음에 재산을 많이 모았어요. 어리석은 자여, 네 영혼을 오늘 데려가면 이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전혀 부여하지 못한 자가 바로 그 부자였습니다. 롯의 믿음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린 선택의 결과는 너무나 참담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계세요? 무엇에 근거하여 선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사랑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참담한 결과가 있기까지 그래서 이 창세기 14장 전반부는 아주 이 전쟁의 과정을 상세히 기록을 했어요. 그 이유는요, 이 전쟁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다 보면요,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로 주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 다섯 개 도시국가는 홈그라운드 이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리 쳐들어왔어도 잘 준비하면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 자기네 지역에서 자기네들이 빠지고 역청에 빠지고 너무나 어이없이 전쟁에 지는 것입니다. 교만한 거예요. 자만한 것입니다. 근데 누가 그들이 그렇게 자만하게 만들었을까요? 누가 그들이 그 지역에, 자기네 지역에서 그 역청에 빠져서 전쟁에서 지도록 하셨을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오늘 창세기 14장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곳곳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우연 같아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전쟁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상 이 모든 사건에 하나하나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왜 롯이 하필 그 소돔 지역에 갔을 때 전쟁이 나냐 이 말입니다. 왜 그때 전쟁이 나냐 이거예요. 그리고 도망치면 살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도망친 사람도 있었고요. 근데 잡혀갑니다. 재물도 다 잃어버려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롯을 사랑하셔서 징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와야 된다. 너 정신 차려야 된다. 너가 있어야 할 곳은 거기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이 전쟁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롯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벌어지는 일 중에 정말 어떤 통제할 수 없는 환경들이나 어떤 사건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연이 없어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돼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전쟁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언제 써졌냐면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캠벨 몰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실 때 이분이 부목사님으로 오셨다가 동역 기간을 갖고 이분이 담임이 되십니다. 근데 이분이 그때 어떤 설교를 했냐면 1939년 9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집니다. 그때 한 설교를 모은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왜 하나님은 악의 무리가 성공하도록 방치하시는가? 왜 전쟁을 허락하시는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전쟁은 궁극적으로 죄의 결과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기를 위해서 인간의 악함을 허용하셔서 또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전쟁을 다 이런 관점으로만 볼 수는 없겠지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무고한 자의 희생이라고 하는 전쟁은 절대 이뤄서는 안 되는 정말 막아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전쟁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요. 근데 이 해석이 정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소돔의 사람들은요. 분명히 악하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인이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전장이죠.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나오고 14장에 소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전쟁에 패배자가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최초의 이 성경의 전쟁이 소돔의 전쟁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뭐예요? 경고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리고 롯은 가서는 안 될 지역에 자기의 풍요로움에 눈이 멀어서 잘못된 결정을 내렸던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심령이 계속 상했어요. 그 지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지역을 떠나질 않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19장 가면 아예 그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을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믿음이 없는 선택의 결과를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까? 선택입니까? 주님,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태도와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보암직하고 그럴듯해 보여서 내린 선택의 결과 그것을 감당하기에는요, 그 대가가 너무나 크다는 것이죠.
롯의 믿음 없는 선택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면 그 후반부는요, 믿음으로 내린 선택의 결과가 어떠한지,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를 통해서 또한 그렇지 못한 이들을 어떻게 건지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 후반부 내용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이 동편의 전쟁은 상관없는 전쟁이에요. 거기는 떨어져 있고요, 여긴 가나안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소위 이런 거죠.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아유 전쟁이 벌어졌네, 아유 우리가 땅을 이쪽으로 선택을 잘했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한 롯에게 그런 일이 이제 벌었다는 걸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살면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하필 누군가가 그에게 소식을 전해요. 롯이 사로잡혀갔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것이 13절이에요 자, 아까 도망한 자가 있다 그랬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어떻게 거기서 생존자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아브라함과 롯이 이 가족관계임을 알고, 게다가 아브라함이 거기 사는 줄 어떻게 알고,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익명으로 나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게 돼요. 자, 아브라함이 들었다고 해도요, 말씀드린 대로 별로 상관없는 전쟁이에요. 그리고 롯은 이미 떠났잖아요. 자기를 떠났어요. 자기를 버린 건 아닌데 가라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떠난 조카입니다. 독일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샤덴 프로이데라는 말이 있는데요. 샤덴은 고통이나 피해란 뜻이고 프로이데는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 이런 의미라고 해요. 남의 불행을 보았을 때 기쁨을 느끼는 아주 묘한 심리라는 것이죠. 한국에 좀 더 전문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쌤통입니다. 쌤통.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요, 나 버리고 가더니 잘 됐다, 이거 혼음 쌤통이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야, 내가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있으라고 했는데 지 멋대로 가더니만 그렇게 잘 돼, 쌤통이야 그놈,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심정이었을 텐데 아브라함이요, 그런 마음을 품지가 않아요. 여러분, 혹시 남의 불행과 아픔을 보고 이런 마음을 품은 분이 계십니까? 나쁜 사람입니다,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정말 애통해하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조카가 사로잡혔던 소식을 듣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야, 너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거 너 들었지? 너 어떻게 할래? 너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야. 우리에게 종종 이런 테스트가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사람이고요, 심지어는요 나를 반대한 사람이고 배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쌤통이다 하십니까? 아니면 갈등을 하십니까? 도와줘야 되나? 그래도 내가 도와줘야 되나? 이러다가 아니야, 내가 왜 도와줘? 아니, 못 들은 거야. 나 아니야,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도와줄 거야. 뭐 그런 생각 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왜요? 너는 복의 근원이잖아. 너로 말미암아 그렇지 못한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돌아와야 될 사명과 책임 너에게 있는데 너 어떻게 할 거야? 보통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가를 따집니다. 아, 이게 더 유익이지 않는가? 이거는 너무나 큰 희생이 따를 것 같아. 그래서 희생이 내는 쪽은 거르고 무엇이 유익이 되는가로 결정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정말 간혹 종종 오랫동안 연락이 없다가 연락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있죠?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제가 던져사대가 얼마 안 됐을 때 고등학교 동창이 정말 오랜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전화를 받았는데요, 오랜만에 연락 올 때는 이유가 있어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뭐 전도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돈이 없죠, 제가. 근데 모아둔 돈이 있었습니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분명 이거 주면 못 돌려받을 걸 알았어요. 이거 나가면 이제 못 돌려받는다. 근데 마음에
그냥 줘라. 그 친구가 말로는 그랬어요. 정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아프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믿고 아, 어머니가 얼마나 아프시냐고 그래서 아,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없어요. 네, 원래 그런 겁니다. 줄 때는 그냥 돌려받을 생각 하지 말고 줘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의심을 하게 돼요. 아, 정말 이거 도와줘야 되는가?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주님 왜 이 소식을 저에게 듣게 하셨습니까? 왜 제가 이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는 저를 통해 무엇을 하시고자 제가 어떻게 반응하고자 하십니까를 여러분 물어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사실 어마어마한 위기죠. 이게 지금 사실은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게 되면요, 아니 그 군대를 어떻게 겨요 자기가? 엄청난 희생,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럴 위기에 위생, 아주 그 커다란 희생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을 우리가 강 건너 어떤 불구경 하듯이 볼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매일 합심 기도해서 정말 날마다 저녁마다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저번에 헌금도 했지만 적지만 그 마음을 모아서 그 지역인인들을 돕고 우리 기독교인들 거기에서 정말 힘들어 하면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들을 함께 우리가 고난을 치며 짊어지며 할 것이냐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또한 보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묻는 거죠. 너 어떻게 할 거니? 라고 했을 때 자 사실은 너무나 위험한 결정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자 14절입니다. 그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갑니다. 물론 그는 조카니까요. 가족이니까 도와준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거 잘못하면요 자기 죽으면 모든 약속 모석 다 끝나는 거예요. 다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반응이나 이 지금 아브라함의 행동이 이해되십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보는데 참 사실은 잘 이해는 안 갔어요. 무슨 아브라함이 슈퍼히어로도 아니고 무슨 삼손도 아니고 자기가 무슨 힘으로 그 왕들을 대적해서 구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아 이거 너무 좀 비현실적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잠시 들다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반응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가 바라본 것은 자신도 아니고 자신의 군대도 아니고 또한 상대 그 네 왕들과 그 국가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심플한 거예요. 애굽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는 이미 자기가 애굽에 멋대로 내려갔다가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바로 왕도 벌벌 떠는가? 그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며 하는가? 그 하나님의 어떠한지를 누구신지를 이미 아브라함은요 한번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13장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12장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13장부터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며 사람이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들어가고 그의 태도와 결정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러다가도 다음 장 보면 다시 또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을 하면서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생각이 났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이 사울의 갑옷을 믿고 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었죠. 그가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을 물리쳤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경험이 내가 잘해서 한 경험이 아닌 걸 알았어요. 내가 절대 실력으로 아무리 물맷돌 1만 시간 연습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자와 곰을 이깁니까? 그의 경험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죠.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진 주체는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물맷돌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였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에게 축복을 해요.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죠. 그래서 뭐라고 축복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정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는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제 유기성 목사님께서 칼럼을 올리셨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에게 다윗 왕의 용감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고 소년이었는데 키가 3미터나 되는 이 골리앗 앞에 아주 용감하게 이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나가 싸우려고 했으니 얼마나 용감하니 라고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빠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제가 보기에는 다윗보다는 골리앗이 더 용감한 것 같은데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골리앗은 다윗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다윗과 싸우겠다고 나갔으니 골리앗이 얼마나 용감합니까? 이야, 정말 그 아들의 믿음에 이 목사님이 더 놀란 거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정말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해요. 생각해보면 이 골리앗의 이 용기는 믿음에서 나온 건데 어떤 믿음일까요? 자신의 키, 자신의 갑옷, 자신의 칼과 단창, 방패 뭐 거기를 믿은, 거기에서 용기가 나온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믿음의 크기와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무엇을 믿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크냐 작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 그 믿음의 대상이 뭐냐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골리앗의 믿음이 아무리 컸어도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입니다. 다윗은 연약해 보였지만 그 대상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니까 이거는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준 칼과 단창이면 무슨 성이냐, 아무런 능력이 없는 헛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헛된 믿음에서 나온 용기는 용기가 아니고 그걸 뭐라고 불러요? 무모함이다. 그건 무모함입니다. 거짓된 믿음에서 근거한 용기는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은 굉장히 무모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이 용기는 무모함입니까? 아니면 용기입니까? 그 대상이 누구예요?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어. 너는 큰 민족이 될 거라고. 나 이번 전쟁에서 안 죽어. 그런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자, 오늘 이 본문에 왕들이 많이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다섯 개의 왕,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의 네 개 왕, 총 아홉 명의 왕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모두 자신들을 믿습니다. 자신들의 동맹군을 믿습니다. 군사를 믿습니다. 무기를 믿습니다. 다 왕들이 그런 왕들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이 세상의 원리가 그렇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이긴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그래서 로처럼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의 원리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패권 전쟁이 휘말리고 맙니다. 근데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14장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여기 왕들이 엄청 많이 나오지만 그러나 진정한 왕은 누구실까요? 보이지 아니하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이 자기네들이 다 뭐 전략 짜고 이기고 뭐 하고 있지만 다 하나님의 손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왕들이 뭐 전쟁하고 뭐 누가 이겼다 졌다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의 주인공은 이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핵심은 전쟁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하나씩 하나씩 이뤄가시는 하나님과 그분을 믿고 동행하고자 나아가는 아브라함이 주인공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다마스쿠스 왼편 호바라는 지역까지 북쪽으로 약 180km를 쫓아가서 조카 롯과 재물을 다 찾아옵니다.
15절이죠.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로 옷과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자, 이제 전쟁 얘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믿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서 소위 맞짱 뜬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지혜가 있었어요. 자, 호바라는 지역은 좁은 지역이에요. 평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일렬로 쓸 수밖에 없어요. 야영을 했는데 밤에 쳐들어갔어요. 야영을 했는데 줄줄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치면 여기는 약하죠. 밤에 뒤에를 습격하고 매복을 했다가 치고 빠지는 전략을 가진 것이죠. 그 전략으로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없는 선택의 결과는요, 포로됨과 상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택,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분과 동행하는 그 삶의 결과는 생명과 회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생명과 회복이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요, 그런 연약한 자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선택한 그 롯마저도 하나님은요, 긍휼을 베푸시더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를 구해내시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인지 몰라요. 이 시간에 혹시 롯과 같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힘들어하시고 아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창세기 14장이 주는 숨겨진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미 14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2장 3절 약속의 말씀이 뭐였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전쟁 나갔을 때 그를 지켜주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질 수도 없는 그들이 메소포타미아 군대가 졌단 말이에요. 이 약속의 성취가 일어나고 있어요. 또한 아브라함과 함께 그 목숨을 걸고 나아갔던 그들에게 오늘 24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의 분깃이 주어집니다. 그들에게 재물이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함께했던 이들에게도 역시 복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아까 그 약속이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벌써 지금 14장에서 하나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등장하진 않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요,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의 때에 맞춰서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물론 아직 아들을, 뭐 자식을 낳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히브리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우리가 보통 히브리인 이렇게 표현하죠. 히브리라는 단어가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이 바로 오늘 14장, 바로 13절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히브리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아브람과 조카가 히브리 사람이야 그들은 이렇게 불려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의 민족으로 불려지고 있어요. 벌써부터 이 히브리라는 이름의 유래가 어떻게 나온 것이냐,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조상인 에벨, 그 에벨에서 헤벨, 히브리 뒤에 임자가 붙어서 그 복성이 붙어서 민족이 되었다, 히브리가 되었다라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아바르라고 하는 강을 건너다, 건너가다라는 의미에서 역시 뒤에 그 리라고 하는 자가 붙어서 그거는 어떤 민족을 의미하거든요. 그게 붙어서 히브리가 되었다, 이런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견해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강을 건넜어요. 유프라테성을 강을 건넜고요. 멀리서 건너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라는 의미에는요, 건너가다 또한 돌아다니다 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그네를 의미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히브리라는 단어가 괜히 등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벌써 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시작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넌지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에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약속을 잊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보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구출작전에서 돌아왔습니다. 소돔 왕과 살렘 왕이 그를 맞이합니다. 보통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하고 나면 하나님 꼭 있죠? 제단 쌓는 일. 근데 오늘은 제단이 등장하진 않아요. 대신에 좀 독특한 사건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자에게, 제사장에게 10의 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10의 1조는 율법에 나오는 건데 아직 율법도 나오지 않았는데 10의 1조가 등장해요. 자, 18절에 보시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멜기세덱의 의미는 의의 왕, 살렘은 평화, 평화의 왕, 의의 왕, 평화의 왕이래요. 생각나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7장 3절에는요 그를 멜기세덱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 굉장히 신비스러운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를 만나자마자 이 사람이 자기보다 영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바로 알아챘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자신의 재물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지금 멜기세덱은 이 모든 일을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 되찾도록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라는 것이 그 고백이 10의 1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나의 생명도 나의 재산도 모든 살아갈 기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 여러분, 사실 이거는요 세상이 보기에는 아주 미련해 보이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아니 11조를 왜 해요? 그걸 모으면 얼마나 재산이 되는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대항 문화적인 성격인 거 아시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보면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것이지, 아브라함이 사실상 제단을 쌓는 것이지, 하나님이 모두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드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4장 뭐라고요? 창세기 12장에 약속되었던 그 약속이 벌써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중간 리포트와 같은 장입니다. 히브리 사람으로 불리기 시작하고 전쟁에서 지켜주시고 너를 축복한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한 자에게는 저주하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벌써 이 1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시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 고백한 대로 이제 미국에서 2013년에 결정을 내렸죠. 제가 어디 갔다고요? 풍요로운 조건을 선택했습니까? 아니, 그 반대, 굉장히 척박한 조건의 교회를 선택을 해서 갔습니다. 정말 너무 척박했습니다. 사람도 없고 재정도 완전 바닥에 났어요. 지금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려니 이거 뭐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산도 있어요, 조직도 있어요, 봉사자도 있어요, 사역자도 있어요. 거기서 사역하는 것도 물론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려니까 막막한 거예요. 정말 척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였고요. 정말 은혜로운 하나님이 임재하신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예배 준비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사람은 대략 뭐 10명, 12명밖에 안 됐지만 시작이, 그런 하나님 이 본당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어요. 재정이 없으니까요 사례비를 정말 안 그래도 굉장히 적은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례비를 줄이고 대신에 그걸 가지고 어린이부 사역자와 청소년부 사역자, 파트타임이지만 사역자들을 모셔야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례비를 줄이고 그분들을 모셔서 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역을 1년 뒤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매년 회복을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들어오고 성도님들이 오시고 또한 새로운 가족들이 오시면서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해 주시던 중에 청소년부를 담당하신 목사님이 이제 1년 있다가 그리고 이제 제가 부임한 지는 2년 뒤에요. 갑자기 담임자로 가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담임자로 가시면 잘 된 거죠. 축복할 일이죠. 그런데 또 교회 입장에서는요 사역자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가신다고 하니까 마음에 축복해드린 마음과 함께 굉장히 뭔가 그 허전하고 뭔가 우리를 버리고 가시나 이런 마음도 들고 이 두 개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가시는 건 너무 잘된 일인데 그럼 우리는 어떡하나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보내드렸어요. 감사하게 얼마 몇 개월 지나서 전사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근데 1년 뒤 이분도 담임대로 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런 일이 또 반복되지 어떻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분에게도 너무나 좋은 기회였고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이런 일이 매년 반복이 됐습니다. 거의 매년. 그래서 제가 너무나 마음이 좀 어느 날은 상심이 돼가지고요 연회에서 감리사님을 뵙고 약간은 좀 서운한 말을 좀 드렸어요. 아니 어떻게 매년 어떻게 이렇게 데려가실 수가 있네. 우리 교회는 어떡하고 그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분이 좀 위로를 주셨습니다. 어떤 위로를 주셨냐면 그 교회에서 훈련받은 분들은 잘 하시더라. 그래서 데려가는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 칭찬이기도 하고 격려니까 아이 뭐 그래요. 또 마음도 기쁘면서도 아 그리고 그냥 말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다윗아, 너 그거 아니? 어떤 거요? 너 왜 목회자들이 자꾸 몇 년 있다가 다른 연합감리교회로 담임으로 가신 줄 아니? 제가 싫어서 가나요? 그랬는데, 아,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그 교회가 그들에게 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근데 이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이잖아요. 미국 올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이 복이 될 거야. 하나님 그럼 저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다른 이들만 복 받습니까? 뭐 이런 따졌던 기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딱 생각이 나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저로 말미암아 또한 교회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이 복이 되게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제서야 정말 진심으로 갈 때마다 축복해드렸어요. 그리고 그 교회 가서 기도해드리고 또한 함께 팀과 또 성도님들이 가서 그 교회를 위해서 축복해드리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여자 목사님이신데 안수를 받지 못했어요. 아이를 키우다가 아 나는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보다. 소명을 접은 거예요. 근데 우연히 그분을 어떤 다른 분이 만나보고 나서 혹시 목사님 이분을 만나보시겠어요? 하시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듣게 하신 거죠. 그냥 우연이 아니다 싶어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다시 그 잊혀진 부르심을 회복시켜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대화하는 가운데 그분이 다시 그러면 사역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영어 예배 담당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신실하게 2년 반을 섬기시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역시 이분 가시기 전에 제가 영어 예배를 담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제가 영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이 교회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정말 그 건강하고 굉장히 규모 있는 교회에 여성인데 담임 목사를 가셨어요. 정말 센세이션했습니다. 아시아인이 여성이 그 큰 교회 담임으로 간다. 이거는 그 지역에는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분의 소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사용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뭐 제 자신이 무슨 복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인하여서 주위의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데 그 복은 역시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그들이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구원의 약속, 가정의 회복, 부르심의 회복,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모른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과 반드시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과 신실하게 동행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할 텐데요. 불렀던 찬양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가사인데 제목은 주님의 선하심이죠.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습니다.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선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신 신실하신 주님,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둠 안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둠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둠 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우리도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우리 세 가지 넣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주님, 로처럼 믿음이 없는 선택을 내렸던 나를 궁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설 기회를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 무엇보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됐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 주님을 떠나 주님 마음대로 결정을 내렸던, 그리하여 하나님 참담한 결과를 맞이했던 수많은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정과 선택을 따라 아버지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진실한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로 아버지 우리 모두 성도들의 삶 가운데 천만하게 기어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역사, 건져주시는 역사와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시는 오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 모든 삶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늘의 오른손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두 하나님께 구하신 삶을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두 번째로 오늘 창세기 14장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진 않지만 그 전쟁과 그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여 주셔서 롯을 지켜주시고 아브라함도 지켜주시고 그의 생명도 건지시고 그의 모든 재물도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움직이심,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말씀 안에 머물러 있고 주님 안에 기도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때도 많고 잊어버릴 때도 많고 우리 마음대로 갈 때도 너무나 많지만 시건치 아니하시고 항상 오르신 주님, 그분께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가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약속을 이루어 가신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여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마음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 임재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아버지 쫓기를 원합니다. 이 눈의 증거가 아무리 보여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도우심과 이끄심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롯을 건져주시고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그의 군대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업 가운데, 저들의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들 가운데 항상 함께해 주셔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맡깁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말씀을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때로는 아버지 징계하시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 마음으로 마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던 그 감사의 고백대로 여러분 제단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분들은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고 또한 이 계단 밑에 이 한 줄까지는 여러분 앉으셔서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안수기도 그 뒤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도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기도를 받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분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먼저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할 때는 두 가지를 묶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하셨음을 하는 그 감사와 찬양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 입술의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또한 기도할 때 마치 여러분 다음 세대가 이 롯처럼 조카 롯이 그렇게 마음대로 가다가 사로잡혔을 때 주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를 건져주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 마치 롯과 같은 그 어린 자녀를 건져주옵소서라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그들을 위해서 그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가 더욱더 믿음의 세대 용기 있는 세대 하나님은 붙잡고 나가는 여신과 동행하는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두 행하셨으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삶을 동시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가졌음을 시간 고백하며 진일조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제단의 예배를 감사와 찬양하여 주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 주께만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주여 이 아브라함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하 옷이 사로잡혀갔을 때에 모른 채 하지 않냐고 목숨을 걸고 달려나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부서로 또한 가정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니 또한 기도에 기도를 아버지 시험제를 범치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대 영을 부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건져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 가운데 함께 주시옵소서. 하늘 말씀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경인하니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말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위험을 이기고 아버지의 보이지 따라가지 않냐고 모든 보이지 않냐지만 우리 안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들의 왕이시며 아버지 되시며 주인 되시며 전부가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너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여드립니다. 하나님 여드의 영을 모두 성령을 모으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모으시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아버지에게 진정을 모으시오 아버지 눈물을 더해 주시오 아버지 내게 영을 모으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감사할 때에 주의 성령이 위로부터 되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든 문제와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오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오 성령이 거룩한 영으로만 충만하게 하시오 기쁨과 감사와 성령의 아버지 우리 아픈 연배를 다 맺는 눈이 되게 하여 주실 수 없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바라봅니다.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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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모르시오 하나님 우리 생명이 우리 고사들 정말 믿으시오 걱정하는 것들을 찬양하게 하시오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오 우리 부모들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오 아버지 예수 하늘에서 우리 신실하게 드리게 하시오 아버지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군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선하심 날 느껴주시네 주께 엎드려